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? 한농화성 처음 시작할 막 오르려고 할 때 어느 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 같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? 19,000원에 16%. 아, 19,000원에 16%. 알겠습니다. 바로 전문가님께 네.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전문가님. 한농화성 오늘 네. 상한가를 가졌습니다. 상한가를 갔지만서도 아직은 매수가 부근에 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일단 뭐 추가 매수 자리는 이미 지나갔죠? 그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. 아까는 네. 안 지나갔을 때 할까 어쩔까 문의하려고 전화 드렸는데 네. 그런, 뭐 그때는 이미 이게 뭐 거래도 많이 터진 거 아니라 순식간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. 그렇죠?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추가 매수보다는 매수가 네. 근처 오면은 일단 싹 빠져 나오자. 네. 전략적으로 일단 싹 빠져 나오셨다가 다시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, 싶고요. 네, 내일 또 뭘로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내일 뭐 지금 이 정도 기사를 하면 근데 오늘 상한가를 굳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네. 1차적으로는 오늘 근데 네, 밑꼬리도 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급이 막 그렇게 막 굳혀주는 시장은 아니에요. 오늘 시장 자체가. 그 점을 좀 잘 보시고 오늘 모니터링을 장중에 좀 계속하시고 상한가 굳혀지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가준다라고 한다면 이틀 안에 18,000원 정도는 좀 돌파해줄 거거든요. 네네. 일단 저 자리 18,000원에서 19,000원 사이 오면은 일단 비중 네. 한번 싹 걷어내고 다음에 네. 다시 트레이딩하자.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